요거트 500g을 넣어주시고 달걀 하나 넣어주세요. 섞어줍니다. 달걀과 요거트를 섞어주신 후에 설탕을 넣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초이스가 있어요. 한 큰술, 두 큰술 정도만 넣어서 식빵같이 달지 않은 맛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신다면은 50g부터 100g, 120g까지 단맛을 내는 머핀 스타일의 맛, 퀵브레드 종류의 맛으로 드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두 큰술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트밀 30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 2티스푼,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고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향이 엄청 구수한데요? 오호. 오, 멋지네. 늠름하지 않아요? 늠름. 완전히 식으면, 그러니까 많이 식으면, 그때 잘라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뭉그러질 테니까 참을 수 없다. 잘라볼까요? 오, not bad. 신기한 질감. 이게 오트밀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감이 나올 텐데요. 맛을 보면 알겠죠, 맛을.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먹느냐? 저기 잼을 발라서 식빵처럼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웬일이래요? 씹을수록 괜찮아요. 고소하고 처음에 텍스처는 좀 그렇다 쳐도 지금 8학년 우리 딸이 씹을수록 괜찮다고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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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식빵 대용으로 드시면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밀가루가 힘드신 분들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딸기잼을 발랐는데요. 딸기잼도 좋고 우리 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피넛버터, 땅콩잼도 좋고 식빵 대용으로 드셔보세요. 씹을수록 고소해요. 씹을수록 고소하기 때문에 분명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8학년 여자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 식성이 좋은 건지 맛을 아는 건지. 자, 이제 양쪽 거는 잘라내고 제 이웃 중에서 밀가루 음식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이거를 랩으로 한번 싸주고요. 늠름한 녀석이 곧 선물이 되었네요. 아주 오래전 한국 갔을 때 인사동에서 했던 만들었던 마이 닉네임 좋은 언니 하나 붙이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짠.